놀기 좋아하구만. 원래 놀기 좋아해. 네, 좋아해요. 응. 아, 이동수가 있는데, 언니? 아, 진짜요? 응. 언제요? 내년에. 이사 가는 것도 이동수예요? 그러면요. 아, 맞아요. 어, 이동하려고 본인이 마음이 먹었어. 아, 맞아요. 이동하려고. 네. 내년에는 친구를 조금, 저기, 뭐, 덜 만나? 친구를 덜 만나요? 네. 아, 내가 원해서요? 왜 그러냐면 구설을 많이 타겠어. 아, 진짜요? 내년에 구설 관제 많이 있겠어요. 관제? 구설 관제. 관제는 그거 아니에요? 빠빠. 경찰서. 제가요? 어, 운전 조심하셔야 돼. 또 다른 거는요? 본인이 이제 가만히 보세요. 활동을 많이, 내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활동성 적은 거는 아니야. 네. 근데 내년에는 뭐를 하려고 궁리를 해, 이사 말고. 일에 대해서요? 뭐 좋은 일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그러니까 내가 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내년에는 좀몸좀 사렸으면 좋겠어요. 아, 가만히 있으라고.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구설 타고, 인간의 구설이 타고, 내가 망친 수가 들어오고, 좀안 좋으니까. 아, 안 좋은 해구나. 예, 내년에는 안 좋은 해예요. 올해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잖아. 그죠?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안 좋아. 그리고 본인이 몸으로 쳐서 몸도 안 좋아. 몸도 안 좋아. 허리도, 허리 쪽으로 좀안 좋을 것 같아. 예, 허리. 근데 이사를 해놓고 괜찮은데? 이삿짐, 새로 이사 가는 집은? 아, 사실은 제가 일적으로 직장이 같은 업종이긴 한데, 좀 다른 회사로 조금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이동수 있어요. 예. 근데 이사도 가거든요, 3월에. 네. 이사는 가는데 직장을 안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분 이동하셔도 돼요. 지분 이동이 되고, 일은 그냥 이 자리에 예, 있으면서 가만히 있고. 있어도 돼요. 돈은요? 돈은 내년에 뭐, 그래도 본인은 12월 26일생이, 그냥 6일생이잖아요. 네. 돈은 안 떨어져. 돈은 안 떨어져요? 돈은 근데 모이진 않는데. 다 새나가잖아. 다 어, 맞아요. 새나간다고. 본인이 그만큼 씀씀이 크잖아. 본인이 그건 알잖아. 본인이 씀씀이 크다는 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올해, 내년에, 갑진년에, 용띠, 내년에 용띠해는 내년만 좀 괜찮고, 내후년부터는 또 돈이 모아져요. 내후년부터. 네, 본인이 내후년부터 돈 모은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부자는 안 돼요? 본인이 아마 말년에는 운이 좋아요. 말년. 예, 말년에는 돈이, 돈복도 있어. 그러면은 저나 건강해요? 건강은 사고 났잖아, 원래. 아니, 오래 살까 싶어서. 오래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돼. 본인은 워낙 놀기 좋아하고, 마시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맞아, 다 좋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건강은 사고 났어. 아, 근데 저희 신랑도 보여요? 시안 넣으면 안 보이나? 보이죠? 신랑 무슨 띠예요? 신랑도 개띠요. 똑같이 동갑내기? 네. 잘 만났네. 생일은요? 8월 4일. 8월 4일? 네. 성이 뭐예요? 최 씨요. 최 씨? 네. 고집이 세다. 어, 맞아요. 고집 세요. 고집이 센데, 그래도, 언니하고 궁합은 잘 맞아. 근데 한 번씩 좀 부딪혀서 그렇지. 성격 차이지. 언니가 좀 까탈스럽지? 아, 그런가? 언니가 까탈스럽잖아. 한 번씩 언니가 수 틀리면 그냥 확, 들르잖아. 그러진 않는 것 응? 아니요. 언니는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럼 응. 남편은 직장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좀 어때요? 남편은 이동수가 없어요.
네. 직접 온 괜찮은데, 왜? 근데 자꾸, 근데 왜 이동수가 없는데 궁둥이가 디스토스가 할까? 저희가 이제 그 백화점에 있는데 네. 그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로 가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옮기시려면 오래 옮기셔야 돼요. 내년에는 수안 좋아요. 아, 둘 다? 네. 그렇구나. 예. 근데 올해면 그리고 음력 양력 네, 있잖아요. 음력으로. 음력이면 그럼 내년 한 2월 초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좀 그렇다. 뭐, 올해는 그렇게 이동하시고, 내년에는 그냥 거기, 누구 말대로 짱 박아져 있으셔야 돼. 내 후년이나 좋은 일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몸살이시는 게 좋아요. 누가 어디다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누가 돈을 만졌다가 둔다래도 주지 마시고요. 내년에 잘못하면 부동산 누가 돈 빌려달라면 꺼주면 본인은 꽝이야. 신랑도 그렇고 못 받아요. 내년에는 그냥 기 막고 있으셔야 돼. 기 막으셔야 돼. 그리고 일을 벌리지 마세요. 일을 벌리시면 다 꽈강이에요, 꽈강. 내년에는 꽈강이니까 벌리지 마시고, 근데 자꾸 누가 투자하자고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신랑이. 하지 마세요. 조언을 좀 해주더라고요. 뭐 하라고. 투자하시면 안 돼. 주식,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돈다 나갑니다. 결국 동업하자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이렇게 이사를 가도 그 좋은 쪽이 이렇게 돼서 동서남북 뭐 이렇게 네. 내년에는 동쪽 안 맥혔습니다. 동쪽 안 막혔어요? 네. 내년에는 동쪽으로 가셔도 돼요. 동쪽, 서쪽. 서쪽. 북쪽에는 저기거나 5338 대장군님 반이구나. 동쪽, 서쪽만 가시면 돼. 동쪽, 서쪽.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 서쪽인 거예요? 햇뜨는 쪽이 동쪽이에요. 아, 그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동네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어.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저기 봐. 그쪽으로 이삿짐을 적어놓고, 본인은 그 아파트를 세 바퀴를 돌다가 들어가셔. 그래도 그게 문마가 돼요. 그 아파트를 이사 네. 관련된 세 바퀴를 돌고. 네. 신랑도 퇴근해서 세 바퀴를 돌고 들어오시라 그러셔. 그러면 살짝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우리 보살님들, 선생님들, 이제, 잘 상담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이동수가 있는지가. 이동수 있습니다. 이사장 말고 네. 직장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고. 네. 아, 그러니까 직장 지금 나쁘지 않는데? 나쁘지는 않는데 더 좋고 싶어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욕심인데 그런가 봐요. 그냥 만족해야 되려나 봐요.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건 여기까지구나. 내 후년. 내년 지나서 내 후년에는 욕심 부려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물어볼 거 감사합니다. 없으시나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